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함께 보십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문서로 미리 개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금전 부과 관련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고는 징계 예고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른다. 그리고 3번입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아니라 이번에 개정되어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 60년 만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법정 이행 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그래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택의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감경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까지? 절반까지. 그리고 4번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여기 이행 강제금은 철거 등의 지정 명령에 위반한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기 때문에 형벌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벌금과 이행 강제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법상 없다는 말 나오게 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했습니다. 그래서 3,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5번입니다. 지정명령 받은 자가 지정명령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납부해야 한다. 가로 해놓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일반 국민을 느끼는 법감정에 위배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22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으로서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이행강제금 산정하기 위한 위반 행위에 따라 곱하는 비율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기업 용적률, 건폐율, 건축 신고, 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 무허가 건축행위가 가장 괘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허가 건축행위가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중에 용적률이 그 다음으로 괘씸합니다. 90%. 신고하지 않고 건폐율 초과하게 되면 그때 80%.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면 70%의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답을 해주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요약집을 보십니다.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내용 함께 보시는데 얘는 60년 만에 법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주셔야 됩니다. 예, 이행강제금은 핵심 비교편에 있다고 하니까 뒤를 보시면 297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찾으셨죠? 29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행강제금 찾으셨죠? 우선 이행강제금은 양가로 2번입니다.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로서 지정명령 받은 후 지정기간 내 지정명령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전적으로 제재하는 집행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허가권자 철거하라 명령했는데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고 위반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지 이것은 벌금과 같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부과금액 산정 방법에 있어서 건축물이 건폐율 용적률 초과하여 건축하거나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추정없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신고 추정없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면 1제곱미터의 시가 표준액에 50%에 해당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범위에서 다음 구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고 건축했다고 하면 100%, 그러면 시가 표준액에 50% 전부 부과하겠다는 이야기고 용적률 초과했다고 하면 90%, 얘는 45%입니다. 건폐율 초과했다고 하면 40%를, 그리고 신고하지 않고 건축했다고 하면 시가 표준액의 35%를
위반 면적을 곱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하면 100분의 10 시가표준액의 5%를 이행 강제금의 산정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 받거나 건축 신고한 건축물에 공사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죠. 그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완공한 건물을 사용했다고 하면 시가표준액의 5%를 부과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중요한 위반 시에는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좀 높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반면 이 네 가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법령 위반이라고 하면 시가표준액의 5%를 부과한다. 그런 의미라고 잠깐 파악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가중감경이란 말 찾았는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입니까? 100분의 100입니까? 100분의 100으로 60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동그란 1번 허가권자는 임대 등의 영리 목적으로 위반하거나 상습 위반 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강제금을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 가중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능기십니다. 다만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 강제금 가중 부과할 수 없다. 위반 행위한 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면 가중 사유가 아니라는 것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손가락 표시 찾으셨죠? 100분의 100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증축한 경우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위반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거나 허가 신고 없이 다가구 다세대택의 세대수 가구 수를 5세대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 적은 3년 이내 2회 이상 동일한 법령 위반 시에는 가중 사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감경이란 말 찾으셨죠? 여기 감경과 관련되어 1번은 필요 없고 2번만 보십니다.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100분의 50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봐주십니다. 집합 건축물로서 위반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 집합 건축물 아닌 건축물의 경우는 30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면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까지 요구란 이야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문제 낸 분을 꼭 욕을 해 주십시오. 그분은 오래 살고자 이런 문제를 냈을 겁니다. 아마 기본서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본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가로변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방법 찾았습니다. 그 중에 3번 봐주십니다. 허가권자는 최저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 범위에서 1년에 2회 이내 가로 해놓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 없어졌다 말씀드렸죠. 단서 규정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부과액수 5회 넘지 않는 범위 내 조례로 부과액수 정할 수 있다. 이 말은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횟수 제한 없이 이행강제금은 무제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지정된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미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렇게 보십니다. 건축법에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법에서는 기존 건축물이라 하고 위법한 건축물을 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위반 건축물이라면 안전상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지만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심한 태풍이 불게 되면 컨테이너가 바람에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에서도
컨테이너 박스가 바람이 날려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적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 허가 없이 옥탑방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본 건물과 일체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화재와 관련된 충분한 대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위반 건축물은 그냥 놔둔다? 제재해야 된다. 제재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취소해야 하는 것은 딱 네 가지입니다. 2, 3은 6. 허가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은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료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받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했지만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하고 6개월 경과토록 소유권 회복하지 못해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건축가 취소하여야 한다. 그 네 가지 빼고는 모두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등의 시정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기억하자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고자 한다면 사무실을 취득하거나 또는 임대하게 될 텐데 그 사무실이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중개업 등록을 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각종 영업과 관련된 허가 등을 허가권자가 거부하거나 거부해달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 만들려고자 한다면 교육청에 학원 설립 신고 해야 되는데 이 건물이 위반 건축이라면 학원 설립 신고 받아주지 말라 시군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반 건축물과 관련된 1차 제재는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방법 중에 시정 명령에 의하면 상관없지만 불응하면 2차 제재 방법으로 이행 강제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무조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명령에 뭐한테 불응한 때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이미 이해되셨고 저 세법 잘 모르거든요. 세법에 건물에 대한 세금 부과하게 되면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 부과합니까? 세법에서는 대답 안 하시니까 그냥 저는 건축법 위주로 하겠습니다. 땅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라고 하고 그리고 건물의 가격에 대해서는 공시시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의 명동의 화장품 가게가 올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공시가가 3억이었거든요. 그게 6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금 더 내겠죠. 그걸 건축법에서 뭐라 한다? 시가 표준액에 표현합니다. 그 시가 표준액에 위반 면적을 곱해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되는데 저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건축허가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이라면 50%의 100%를 산정하기 때문에 두 번만 세금 내게 되면 두 번만 이행강제금 부과하게 된다면 불법적으로 만든 건물에 대한 이익을 모두 토해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용적률 초과했다면 저 시가표준액의 50%에 얼마? 90%. 그래서 실제 얼마 산정한다? 45%입니다. 건폐율 초과했다고 하면 80. 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행위라면 70.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중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이 네 가지 위반이 아닌 높이 제한을 위반했거나 사용 승인 받지 않고 건축했거나 착공 신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이런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저 시가표준은 50%에 10%를 부과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가표준액의
5%를 이행강정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준으로 이행강정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얘는 나올 필요 없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이행강정 산정 기준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하는데 저 산정 기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중하게 되면 이를 가중한다? 100% 가중한다. 100% 가중한다고 하면 얼마 더 내란 이야기입니까? 두 배 더 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각종 형벌 적용과 관련되어서는 가중질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징역 1000년, 2000년짜리 징역형 가능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는 중한형에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시면서 공인중개업자가 법을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처분 중에 가장 중한 형벌의 얼마? 2분을 가중하는 것이지 100% 가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제계를 이번 정권에서 대폭 개정한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2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100% 두 배 가중한다라는 것 꼭 구분해 놓습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48년도에 헌법 제정한 이후에 이행강제금 등의 형벌을 두 배까지 가중하는 것은 여기가 유일하고 얘를 뺀 나머지는 다 2분의 1 절반까지만 가중하거나 절반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만 특이하게 100%입니다. 이것은 48년 이후 최초로 개정된 겁니다. 아마 이번 정권이니까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0% 가중하게 되었을 때 그 가중 사유는 영리 등의 목적으로 위반 행위를 한 경우로서 위법하게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50제곱미터 초과하여 증축, 신축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는 100분의 100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하게 다세대 주택, 다가구택의 세대수 가구수를 5세대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가중 사유라는 것 하나 확인하십니다. 특별히 이 다세대주택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문제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차장 문제가 얘기될 수 있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불법으로 세대수 가구수를 증가시켰다고 하면 주차난을 더 가중시킨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 한다?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상습범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동일한 법령 위반했다고 하면 상습범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100분의 100으로 가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50% 가중하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50% 가중한다는 것을 토대로 불법적으로 신축, 증축했을 때 면적 얼마? 50. 그래서 이 가중사유는 여기에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50제곱미터나 5세대 5가구라는 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원래 가중하게 되면 몇 퍼센트 가중하는 것이다? 50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예, 50. 5가구 나왔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얘가 법이 오랜만에 개정된 사항이라고는 이것 무조건 나옵니다. 작년에 출제되었지만 연속해 출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감경과 관련되어 거의 6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서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얼마까지 감경한다? 2분의 1. 원래 1962년도에 건축법이 최초 제정되었을 때 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은 85제곱미터를 서민이 이용하는 건축물로 판단했는데 85에서 60으로 감경 사유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행강제금 감경시켜주는 것은 연면적 85가 아니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절반까지 이행강정은 깎아준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러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현재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면 봐줘야 된다? 가중 사유이다.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빌라 분양하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건축주가 그 빌라의 소유권이 다른 이에게 양도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 한 자가 가중 대상이지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감경 사유라는 것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린 것 같습니다. 만약 집합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세대별로 구분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얼마? 불법 행위가 5제곱미터 이하에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면 감경 사유이고 집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경우는 얼마? 30 이하인 때에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행강정과 관련되어서는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정 명령 있은 날부터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 번 이내, 2년 이내 반복 부과 징수될 수 있는데 올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대 5번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놨는데 지금 85가 아니라 60으로 아꼈기 때문에 20은 넣으면 아따트리다. 삭제된 규정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최대 5번 부과할 수 있다. 이 말 나오게 되면 그 지분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대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얼마? 절반 깎아준다. 절반 감경할 수 있다라는 것 올해 개정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국민의 끼는 법 감정에 위배되는 사안입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뭐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건축을 모르고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데 갑자기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내라고 날라왔습니다. 그 1,000만 원 이행감 내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용서 구하는 마음으로 위반 건축물을 자진 철거했다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되지 않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뭐한다? 봐주지 않고 뭐한다?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자수를 하게 되면 형벌을 감경시켜주거든요. 이행강제금은 감경제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없는 게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은 얘는 개국 이후 최초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연면적 60제곱미터로 바뀐 것은 거의 60년 만에 개정된 사안입니다. 이 중요한 개정이 올해 이루어졌다고 하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올해 해주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축법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냥 재미로 다시 한번 보십니다. 현재 건축법은 적용 범위에서 어떻게 해서 세 문제 나옵니다. 적용 범위에서 세 문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분리된 공작물에 대해 알고 있다 모른다.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 기억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건축물의 구분에 있어서 특수구조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을 올해 해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다중이용건축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준다중이용건축물 공부하거나 고층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에 관한 구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 규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면적과 연면적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용도변경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용도변경 떠나올 겁니다. 절차와 관련되어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 필요했던 대지 소유권, 사용권 예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안전 영향 평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건축 신고에 관한 내용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는 도의사의 사전승인과 관련되어 자수시 삼천이란 말 기억한다. 자수 삼천. 자연환경 토질보호.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m 이상의 다섯 가지 건축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철거신고와 멸신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 철거신고 멸신고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나는 건축구조기술사 기억한다. 필로티 형식이라면 3층 이상, 그냥 건축이라면 6층 이상이 건축구조회사의 협력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승강기 하실 거죠. 그리고 높이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이 각각 존재하는데 그 가로구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지정 절차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특광이 가로구의 높이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에 있어서는 공동택과 관련되어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은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배제한다라는 말 기억해 뒀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공개 공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건축구역. 특히 특별건축구역에 군사기지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층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면 지정 해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말 기억해 주십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역, 지구, 구역 제외시킨다라는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건축과 건축협정에 대해서는 오늘 하셨던 기본적인 것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축부에 나오게 되는 7문제 중에 한 5, 6개는 해결될 겁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주택법을 해나가십니다. 근데 건축법 자주 봐놓으시면 이게 만만하십니다. 우리 그동안 공법에 대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했다? 공부한 적 없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주택법을 함께 해나가십니다. 우선 1번 함께 보십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1번에 1 보는 거 아닙니다. 1번에 2번 찾으셨죠? 1번에 2번 찾았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으로서 주거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현재 국민주택은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수도권에 건설하거나 도시지역에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는 최대 85제곱미터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일 때만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지역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85까지는 국민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재정토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으로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거지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3번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 3, 4 이 세 가지만 묶어놓으시는데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현재 국민주택은 민영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하고 그 국민주택 건설하는 방법은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란다.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올해 시험 나올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잘 알고 있다. 도시형 생활택 잘 알고 있다. 이 두 가지만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충분히 풀어보셨기 때문에 바로 2번 넘어갑니다. 주택법상 용어 정의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안 할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택의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한 구조로 하되 세대별로 구분 생활 가로 해놓습니다.
세대별로 구분 생활 가로 해놓습니다.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구분 소유부터 있는까지 가로 해놓으시는데 맞다 들이다? 들이다. 없는이란 말 나와야 되죠. 그래서 구분 생활 할 수 있는 구분 생활 가능한 구조로 만들지만 구분 소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 틀린 답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형 사유택이란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 미만의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라는 말 쓰면 틀리고 다만 도시형 사유택은 어디에 만들어진다? 도시적. 최대 건설 가능한 세대수는 몇 세대?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2번 4번만 보고 마십니다. 답은 3번인데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앞서 문제에서 함께 보셨습니다. 바로 3번 함께 보십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이란 공동택 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하여 생활 가능하다 가로 해놓습니다.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가로 해놓습니다. 구분 생활은 가능하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거 형태를 세대 구분형 공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 건설하는 경우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3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건설 추천없습니다. 주택단지 전체 공동택 호수의 3분의 1 넘지 아니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주거전면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단은 맞는 걸로 해놓습니다. 일단 맞는 걸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세대 구분공택의 건설을 위해 주택건설 기준 적용하는 경우 각 구분된 공간별 세대 수를 기준한다. 주택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한 세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간, 각각 구분된 공간별 세대 수 기준한다. 공간별이란 말 자체를 쓰는 거 아닙니다. 구분된 세대와 관계없이 한 세대를 그냥 하나로 판단하게 됩니다.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잠깐 예를 보십니다. 요약지 보시는데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으로서 228페이지를 보십니다. 228페이지 보십니다. 7번 7 도시형 생활택이라는 말 찾으셨죠? 도시형 생활택이라는 말 찾으셨는데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과 관련되어 내용 잠깐 확인하십니다. 도시형 생활택이란 도시지역 내 국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을 300세대 미만 그래서 도시지역이란 말 보시고 300세대 미만이란 말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건설한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택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1, 2 그냥 읽어보시고 3번 원룸택입니다. 여기 원룸택의 건설 기준은 기억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3번 원룸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으로 아파트부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까지 가려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형 세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택이 도시형 생활택에 해당되는데 이 둘은 단독택이다 공동택이다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원룸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중에 하나가 원룸택이 되게 되면 이 세 가지는 단독택이다 공동택이다 공동택입니다. 결국 도시형 생활택은 전부 공동택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하시고 심지어 원룸택은 공동택에 해당한다 이 말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설치해야 하며 욕실 보일러실을 제외하는 것을 하나의 공간으로 하고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룸택은 최대 50제곱미터까지 건설할 수 있으며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연립 다세대택 중에 하나라는 것과 나머지 4개 건설 기준 보시게 되면 원주택의 건설 기준은 총 5개라는 것 확인하시고 최대 주거절 면적은 얼마까지? 50제곱미터까지. 그 주거절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 규정과 관련되어 건축 제한 규정과 관련되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이것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리얼번 바로 밑에 손가락 표시 있죠. 손가락 표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 줄 밑에 원룸형 주택과 주거절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초과 동그라미였습니다. 주택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할 수 있고 저 원룸택을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부터 상업지역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원룸택과 도시형 세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지금 이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도시형 생활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는데 저 원룸택의 경우는 원룸택을 관리하기 위한 주인 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세대 주거절 면적이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만큼은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이 원룸택이 건설되는 장소가 토지의 가격이 높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하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한 세대이건 두 세대이건 세 세대이건 관계없이 도시형 생활택을 제외한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주거절 면적에 대한 제한, 세대 제한을 받지 않는 용도지역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게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왕 보신 김에, 기왕 보신 김에 8번 부대설, 복리설, 기관설 구분 함께 놓습니다. 여기 부대설과 관련되어서는 주택에 달린 일체시설을 부대설이라 하고 복리설은 주민의 후생복리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을 복리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 중에 5번 근린생활설 찾으셨죠? 근린생활설 동그라미만 해주시는데 설마 이건 안 넣을 겁니다. 설마 이건 안 넣을 텐데 아파트 단지에 두게 되는 단지 내 상가에는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을 둘 수 있는데 2종 근린 생활설 중에 5개 용도는 단지 내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놓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단지 내 상가에 장의사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파트 단지 안에 총포 판매소 두면 된다 안 된다? 청근한 소음 야기하는 윗집에 갑자기 석궁이나 총 들고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 두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단란 주정과 관련되어 바닥 면적합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종 근린 생활설로 구분하고 단란 주점의 바닥 면적합이 150 이상의 경우는 유락시설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단란 주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을 말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 고시원 두게 되면 아마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이 차를 다 보유하게 되었을 때 단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게 될 겁니다. 좀 문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택단지에 둘 수 없는 2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하나가 더 기억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쉬는 시간에 큰일하고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간선시설 손가락 표시되어 있는 거 찾으셨죠? 바로 밑에. 간선시설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가스, 통신, 지역난방 3개 가로 해놓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기관설 포함한다. 단지 내 기관설 포함한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반응시킵니다. 현재 간선시설은 사업체가 아파트 단지를 만들게 되면 단지 안의 건물에는 전기, 수도 등의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 전기, 수도 시설은 단지 밖의 전기, 수도 시설과 연결되어야만 전기 공급되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먼저 설치되어 있는 전기 시설은 3번. 그래서 이미 설치된 시설이라 해서 얘를 기관설이라 하고 1번, 2번 중에 먼저 설치된 것은 1번. 그래서 기관설과 기관설을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경계선 안쪽에 주택단지 내 도로가 있다면 얘는 단지 내 도로로서 부대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 단지 내 도로는 단지 바깥의 도로와 연결돼야만 사람이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 도로까지를 진입도로라 하고 저 진입도로가 대표적인 간선시설입니다. 결국 이 간선시설의 설치 범위는 주택단지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외부의 기관시설까지를 간선시설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을 함께 보셨는데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지역 난방은 부대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입니다. 그러면 중앙 집중 난방도 있을 겁니다. 중앙 집중 난방은 부대시설이다? 복리시설이다? 부대시설입니다. 반면에 개별 난방이 있죠. 그 개별 난방은 부대시설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개별 난방은 주거 전용 부분, 전유 부분에 설치된 것으로서 부대시설이 아예 아니고 중앙 집중 난방인 경우에는 부대시설이며 지역 난방의 경우에는 간선시설이지 부대시설이 될 수 없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가장 최근에 주택법상 부대시설, 복리시설에 대한 구분을 시험해 냈는데 다음 중 부대시설 아닌 것으로 경로당을 정답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은 부대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까? 복리시설입니다. 만약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문제로서 저 지역 난방시설이나 개별 난방을 부대시설이라 설명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만약 이 주택단지에 취사 등의 목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이 도시가스를 1층부터 25층까지 제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압력 조정하는 정압 조정실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 압력 조정하는 정압 조정실 없이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가스는 밀도의 특성에 따라 한쪽에 뚫리면서 폭파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압 조정실은 아파트 만드는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얘는 전문가에 해당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자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압 조정시설을 통상적인 간선시설의 설치 범위인 단지 경계선부터 외부 기관시설까지 설치하라고 하면 저 정압 조정시설은 어디에 만든다? 경계선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한 번씩 툭툭 건들게 되면 정압 조정시설이 고장 났을 때 해당 아파트 단지에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압조정시설은 사람 손이 달 닿지 않는 주택단지 안에 안전한 곳까지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압조정시설이 단지 안에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까지를 뭐라 한다? 간선시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신시설과 관련되어 우리 세종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서울 같은 구도시 같은 경우는 케이블 TV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한 1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지어진 지 20년 된 아파트에는 케이블 TV 설치할 수 있는 관로시설이라는 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케이블 TV를 설치하게 되면 통신사업자가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단자를 설치하고 각 세대마다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통신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통신 사업자가 설치할 필요 있죠.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저 통신 설비가 설치되는 때까지를 강산시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 난방과 관련되어서는 이 지역 난방에 있어서는 차단 밸브라는 게 꼭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역 난방소의 각종 뭐 고장이나 또는 설비의 노후화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 밸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차단 밸브를 단지 경계선에 설치하게 되면 한겨울에 지나가던 분이 한번 차단 밸브를 잠궈버리면 주민들은 추워서 고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단 밸브는 주택단지 안에 기계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기계실 입구까지 지역 난방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주택단지 안의 기관설을 간선설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진입도로라고 하면 어디까지만? 단지 경계선까지만 간선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도로, 전기, 수도 이 말 나오게 되면 단지 경계선부터 외부 기관설까지를 간선설이라 표현하고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뭐만?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이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대신 엉뚱한 게 들어가 있으면 그 질문 틀린 겁니다. 저는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용어청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공구 그냥 대충 지나가시고 대신 이 공구와 관련되어서는 60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 하게 되면 공구별 분할 사업 가능하며 박스계 2번 공구별 세대 수는 몇백 세대 이상을 할 것? 300세대 이상을 할 것. 그게 눈에 익혀 주십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지금 할 필요 없을 겁니다. 다만 공공택지란 말 쓰게 되면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소유권 확보했겠습니까? 수용 방식으로 확보했겠습니까? 수용 방식이라는 말만 기억하십니다. 수용 방식이어야만 공공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대 구분형 공동택 나오는데 어느덧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쉬었다 하십니다.